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인천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곳에 온 것은 저는 전혀 연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송탄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왜냐고 기도문으로 물어봤더니 이 지역에 교회마다 문이 꼭꼭 잠겨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을 때 믿음이 뭔지도 모릅니다. 율법 내가 지켜 그 악인 줄도 모릅니다. 성경 내가 지키는 것도 사기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예수가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2절을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율법은 내가 지킵니다. 보험은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이 안에 있으면, 씨가 있으면 그 씨가 장성한 분량이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겁니다. 아멘.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 법. 여러분 교회의 기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셔서 교회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오늘 거미하신 귀한 목사님, 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영적으로 말씀 메시지 저를 갔습니다. 여러분들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몰라서 못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이곳에서 기도 운동하자. 아멘. 그리고 마지막 뒤에 집 짓고 땅 사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싸움박질 합니다. 목사 쫓겨나잖아요. 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예수의 생명까지 복음은요. 서로가 안아주고 포용하고 합력하여 선을 냄새 나게 됩니다. 교회 냄새 나야 됩니다. 예수 냄새. 하나님 형사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이곳에 주님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부흥을 가져왔고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주의 목사님 많이 오셨는데 우리 기도 같이 합시다. 같이 하셔서 이 지역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내 교회, 내 집 짓고 놓쳤던 그 다 부지런한 짓입니다. 오늘 밤 주님 오라면 가야 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주의 뜻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조촐한 식사와 함께 나누지 못했던 담화를 나누며 마지막 사명을 되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다른 간구 없으시면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하고 강갑수 목사님 서울 도남 제일교회 목사님이신 강갑수 목사님께서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주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이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린 주 영광 교회와 이 교회를 담임하는 여기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과 가족들과 사랑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예배에 참여하여 이 교회를 위해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